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란 카센터입니다. 자, 오늘 정비할 차량은 2007년식 모닝입니다. 한 키로수는 9570km. 키로수는 별로 안 탔어요. 이 모닝이 왜 들어왔냐면 지금 본네트가 안 열려요. 본네트가 아무리 당겨도 이 본네트가 안 열려서 본네트 제가 한번 열고 에어컨 가스하고 오일까지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최대한 짧게 핵심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본네트가 안 열려서 일단 차가 작업하기 좋게 제 눈높이하고 맞게끔 리프트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저 속 안에 잘 안 보여요. 지금 한 틈 사이가 한 2cm 밖에 안 돼서 그거 위에 본네트에 잡아주고 있는 볼트 10mm 두 개 풀러가지고 요거 본네트 열겠습니다. 자, 본네트가 안 열리면 엔진 쪽에 있는 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리프트 내려오고요. 자, 본네트만 보이시죠? 지금 이렇게 혼자서 한번 작업하기가 힘들어요. 영상도 찍어야 되고 해서. 2cm 틈 사이로 봐야 돼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여기 안에 10mm 두 개 풀러가지고 푼 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 한 손으로도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볼트 10mm 두 개 풀렀어요. 풀러서 이렇게 이제 본네트를 열 개폐를 했죠. 아이고. 예. 지지대를 세워야 되는데, 아이고, 카메라 잡고 지지대 세우려니 힘드네요. 자, 요렇게, 이렇게 보면, 여기 10mm 두 개, 이렇게, 요게 잡아주고 있어요. 요게 지금 안 열리죠. 자, 원인은 뭐냐면,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잘 보일까요? 안 보일까요?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본네트 케이블인데 잘 안 보이네요. 본네트 케이블이 여기 빠졌습니다. 여기 빠져가지고 이걸 지금 작동을 못 당기는데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위로 튕겨 올라오는데 본네트 열어주는 케이블이 빠졌어요. 그래서 요거 지금 작업한 겁니다. 볼트 10mm 두 개 겨우겨우 2cm 틈 사이로 나가지고 요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래라는 카센터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